여러 종류의 문제집 많이 풀기. 그리고 한 것만 여러 번 보기. 이두 가지 공부 방법 중에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? 이분이 말하는 방법은,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문제집 한 권을 5번 이상 푸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. 이렇게 써놓으셨어요. 이것은 내 실패 경험에서 찾은 소중한 깨달음이다.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문제집을 구입을 해서 그 문제집을 다 풀어보셨단 얘기예요.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한 것만 여러 번 보는 게더 효율적이었다는 이야기죠. 5권 이상 풀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. 왜 성적이 제자리를 맴돌았을까?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었다. 처음에 본 문제집이 다른 문제집 풀때 그냥 쑥쑥쑥쑥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. 이게 빠져나가기 전에 이 처음에 봤던 걸 다시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 건데, 다른 문제집을 보느냐고 이 빠져나가는 거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. 그죠? 만약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집을 10번 이상 본뒤 모의고사 차원에서 보기를 바란다. 나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다른 문제집을 보는 걸 권장을 한다는 얘기예요. 처음부터 여러 번을 사서 덤벼들면 뇌의 공부 근육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뭐 나는 20개 년도를 봐야 된다, 30개 년도를 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분들, 아, 많이 보면 좋지요. 좋은데, 10개 년도를 확실히 본 상태에서 그 나머지 내가 보려고 하는 개년도 기출문제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, 즉, 모의고사 차원에서 봐 나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20개 년도, 30개 년도를 봤다, 말씀하시는 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져요. 이런 분들이 왜 떨어질까요?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. 반복해서 보지 않고 그냥 쑥쑥쑥쑥 봤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문제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예전에 봤던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. 왜냐? 예전에 봤던 문제가 빠져나가기 전에 그 문제를 다시 봐서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데 예전에 봤던 문제를 계속 빠져나가게 뒀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선 계속 다른 문제를 머릿속에 넣었다는 얘기죠. 10개 년도를 정확히 이 10개 년도 안에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난 답은 찾을 수 있다. 이 정도로 10개 년도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 그 외적인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.